시간은 흘렀지만 어떤 것도 잊을 수 없어 여전히 너 없는 하루는 충분치 않아 거짓말이라도 내게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오늘 버틸 이유 내겐 충분하니까 너에게서 시작되어 너로 인해 끝났기에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놓여졌다 생각해 끝이라고 믿었기에 미련 없이 돌아섰지만 냉정하지 못한 맘에 평소보다 돌아서 돌아오라는 그런 흔한 말은 하지 않을게 그저 내 곁에서 예전처럼 웃어준다면 거짓말이라도 그렇다고 말해준다면 바보처럼 보여도 어떤 속상함 없이 웃을게 너에게서 시작되어 너로 인해 끝났기에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놓여졌다 생각해 끝이라고 믿었기에 미련 없이 돌아섰지만 냉정하지 못한 맘에 평소보다 더 울었어 온택트 라이브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뽕그랑 밴드. 막상 오니까 학교 졸업한 느낌이에요. 예. 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요, 저의 자작곡인 웃을게라는 곡이고요. 우리 오늘 홍어 밴드의 어영조 씨와 우리 준핸드 승준 씨가 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형조 형님 잘 네. 지내셨나요? 아, 예, 잘 지냈습니다. 저는 예. 아, 끝인가요? 네. 아, How are you? I'm fine. 예, 예. 예, N.U.도 없이. 예, 우리 승준 씨, 아, 오늘 또 마성의 보이스를 들려드렸는데 예,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감회가 좀 새롭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간이어서 솔직히 많이 아쉬워요. 저는. 되게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깨달음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론 되게 속 시원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연 온 장소는요 바로 제주 아트센터입니다. 저희 지금 무대 앞에는요 와 정말 수많은 관객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텅 빈 객석에서 노래를 저는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예. 우리 나영 누님 네. 반가워요. 마이크는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또 방문 판매 오셨네요. 아이고. 아니 이렇게 큰 무대에서 네. 관객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처음이고요. 없으니까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우리 나영 누님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 김에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 어떤 네. 곡 들려주실 건가요? Time to make hot water라는 곡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곡 Time to make her hot water 지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뽕그랑 밴드와 김나영 씨가 함께한 Time to Make Her Hot Water 듣고 왔습니다. 약간 12월의 느낌이 좀 가득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추운 겨울에 작곡한 곡이고요. 따뜻함은 항상 간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저희가 1회 때 얘기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저희들의 음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의 이 음악이 이제 8회차까지 왔는데 여러분 온도 좀 많이 올라가셨나요? 예, 저는 진짜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은경 씨. 네. 온도 많이 올라가셨나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많이 올라가신 네. 것 같네요. 뜨끈뜨끈합니다. 아, 은경 씨가 없었으면은 저희는 진짜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온택트 라이브가 많은 관객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변화를 주셨다면은 저희 이렇게 참여한 우리 아티스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곡 바로 이제 들려드릴 건데요. 오영조, 보컬리스트 예. 오영조 형님께서 네네네. 노래 하나 불러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일랜드. 아, 소개 없이 바로. 아, 바로요? 네, 쿨하게.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홍호 밴드 오영조 씨가 들려주는 아일랜드 들려드릴게요. 여기서 나는 뭘 하는 걸까? 요새 이런 생각이 부쩍 많아졌어. 바보같이 맞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너무 어색해 내 모습. 이게 진짜 나인 걸까? 까맣게 타버린 내 피부처럼 내 마음도 까매진 걸까? 이러다가 정말 잃어버리는 걸까? 예전의 내 모습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고만 있네. Hey! 다시 활활 타올라 예전처럼 가장 뜨거웠던 그 여름으로 다시 활활 타올라 내가 내 자신이었던 여름으로 나 다시 타올라.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아 내 자신을 가두었지. 현실이란 상자 안에 나 더 이상 갇혀있지 않을래. Yeah, yeah. 이제 나를 데려가줘 너의 곁으로. 다시 활활 타올라 예전처럼 가장 뜨거웠던 그 여름으로 가장 행복했던 그 여름으로 또 다시 타올라. 예전 같을 순 없겠지만 다시 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오오오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갈 거야. 이제 더 이상은 나 두렵지 않아. 다시 활활 타올라 예전처럼 가장 뜨거웠던 그 여름으로 다시 활활 타올라 내가 내 자신이었던 가장 행복했던 그 여름으로 다시 활활 타올라 예전처럼 가장 뜨거웠던 그 여름으로
아일랜드라는 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아일랜드. 제목이 아일랜드인데 뭔가 제주 아일랜드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나요? 제주도에 이주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내고 나서 그 심정을 예 작곡을 했습니다. 예. 가사에 보면 다시 활활 타올라 네. 내가 내 자신이었던 이게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제주도 내려와서 한 1년 동안 음악을 못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그거에 목말라 있었는데 예, 그 심정을 예, 담아봤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잡고 계신 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네. 형님이 바라는 2021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2021년에는 정규 앨범을 내고 싶습니다. 정규 앨범 예, 예. 바람이고요. 네.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특별한 또 게스트분이 오셨죠. 실은 오늘 저희가 온택트 라이브 1편부터 그리고 8편까지 7편까지 함께 참여했던 보컬분들이 다시 한번 다 참여를 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보컬이었기도 했습니다. 우리 수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그 바람 맞아가면서 태시폰에서 촬영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맞아요. 벌써 마지막 해가 됐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 가빈이와 캠핑도 갔다 오고. 캠핑. 네. 왜냐면 언택트니까.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 캠핑들 많이 가시잖아요, 맞죠? 네. 캠핑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불멍이죠. 불멍. 네. 네. 불 보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뒤를 돌아보세요. 불꽃 기타가 있습니다. 타올라 예전처럼. 네, 저희가 이제 이어서 네 번째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노래 제목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오랜만이네요 라는 곡인데 우리 수영씨 오랜만이네요 라는 곡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움에 관한 노래인데요. 그리움을 느낄 때 아프다기보다는 따뜻함을 먼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우리 수영씨와 저희 봉그랑 밴드가 들려드리는 오랜만이네요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대 잘 지내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냥 생각이 났어요 못다한 말들 모두 가슴에 두고 기다리면 올까요? 언제쯤이면 그대를 볼까요? 한 번쯤은 꼭 만나요. 그때가 되면 한번 안아주세요.
테니 네, 여러분은 지금 온택트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오셨습니다. 우리 소리끼 때때 함께하셨던 자 우리 소리꾼 정혜선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이거지. 네. 객석에 관객은 없지만 환호성이 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연말에 조금 많이 바쁘게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 다음 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곡은요, 저의 자작곡인 제주 아리랑이라는 곡인데요. 아주 또 특별한 팀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의 꽃, 제주 도화팀이 직접 무용을 만들어주셨고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요. 제주 아리랑 같은 경우는요, 파트가 1, 2, 3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에서는요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자기의 내면에 어찌 보면은 아픔과 슬픔을 보게 되었고 그 파트 2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많이 슬퍼하고 그 다음에 좀 고민하는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데 나만 아름답지 않구나 라고 느낀 것이 아닌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찌 보면 자아를 찾는 과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제주 아리랑이라는 곡이고요. 우리 제주도와 함께 했는데 함께 바로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에 만물이 자라나는 봄의 계절 아리라 아라리요 나의
와, 정말 훌륭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예. 네, 어느덧 온택트 라이브 마지막 곡의 순서가 왔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가장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제가 먼저. 네, 진혁 씨가 먼저. 하면서 정말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혹은 뭐 능력이 없어서 많이 잘 못 따라갔는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고 싶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던 한 해였죠.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지만 다음에는 좀 더 행복한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사실 많은 걸 포기했잖아요. 2021년은 우리가 원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 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랑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도 하고 좋은 소리꾼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밴드로만 활동하다가 이렇게 뮤지션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뭔가 되게 시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힘을 많이 되게 얻고 행복했던 한 해였고요. 2021년에는 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되돌아보는 시기였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2020년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그 준비한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는요. 저에게 정말 과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 진짜 동료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한 한 해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제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많이 챙겨주고 또 건강도 챙기고 우리 가족들도 더 잘 챙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홍업 밴드한테 굉장한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랑 같이 노래도 해보고 그리고 밴드랑도 이렇게 같이 해보는 그 기회가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2021년도에는 저희 홍업 밴드가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좀 기회가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택트 라이브를 했듯이 이번 기회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뮤지션 분들이랑 해볼 경험이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좋은 뮤지션 분들이랑 이제 합주도 해보고 하면서 되게 많이 실력도 많이 늘고 되게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어요. 이상하게 또 제가 마지막이 됐는데 네, 일단은 2020 온택트 라이브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저희들의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마음의 온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저희 All You Need Is Love 이라는 노래인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행복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요. 저희 온택트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뽕그랑 밴드였습니다.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othing you can see that is shown. No, you can be, that is where you need to be.